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차례입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분위기까지라도 주장하여 주시어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듣겠나이다. 제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의 그 큰 백화점에 가면은 엘리베이터 안에 그 엘리베이터 걸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은 이제 손님이 타면 몇 층이세요? 그럼 3층입니다. 그러면 눌러서 3층에서 또 손님을 내려주고 또 몇 층이십니까? 하면은 2층이요. 그러면 또 2층을 눌러서 하루 종일 이제 그 일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 엘리베이터 타면은 처음엔 몰라도 나름 위에 올라가고 내려올 때 그 중력 때문에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참 안 됐다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많은 일 가운데서 참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항상 손님이 오게 되면은 고개를 뭐 90도 정도로 이렇게 숙여갖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그런 걸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공기가 별로 좋지 않은 그 파킹장에서도요, 그 차를 타고 가게 되면은 파킹장 중간에도 손님에게 인사하는데 정말 90도 그박 차라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데 참 얼마나 힘들까. 왜 힘든가 하면요, 정말 그분들이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을 할까. 사실은 직업이죠.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은 직업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원래 감사한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보면 그 직업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그 엘리베이터 걸 또는 마음속에 별로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서도 직업이기 때문에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별 다를 게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저희들에게 성경이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감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강요하죠. 범사에 감사해라. 뭐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삶의 이 중심에 있어야 하고 신앙인의 덕목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 감사해라.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하지만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채워져서 그것을 표현한다면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닐 터인데, 때로는 우리가 이제 강요받아 감사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감사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겉으로만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항상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문제, 남과 나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앞길이 꽉 막힌 듯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어떤 노력을 해도 열려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정말 치명적인 일들이 또 있을 때 정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하죠. 찬송으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또 감사 헌금하며 감사하고 또 말로도 감사하지만, 정말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감사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 열쇠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이제 그 자체가 바로 이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영적인 열쇠인 것을 말씀이 증거하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열쇠를 꼭 쥐어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 한 절씩 거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것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예 노골적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바울 신학 중에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지만 특별히 골로새서에서는 감사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 16, 17절 한 절마다 다 감사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아예 여기에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키를 어떤 방법이냐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평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게끔 해라. 그러므로 감사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감격스럽고 복음의 대행진이 시작할 터인데 그 복음을 맡은 제자들은 이제 문 닫아 걸고 이제 떨어서 이제 사실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혹시 그들도 잡혀 죽을까봐 해서 숨어 있게 됐습니다. 그때 신비한 육체를 갖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벽을 통과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 이놈들아 정신 차려. 그랬습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야 두렵지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려운 거 알지만 야 어떻게 하냐 좀 나가서 일해봐라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내 평강을 주노라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이 평강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 이것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평화는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쥐고 있고 나의 것인 것을 확인할 때에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그것이 보이지 않고 사라지고 놓치게 되면 동시에 그 평강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평화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했을 때는 평강을 주고 떠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으므로 너를 지키는 장본인이 된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안에 거하는 평강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을 지키신다. 우리 마음을 살피신다. 마음을 보존하신다. 라는 성경의 그 표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평강을 제공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이나 아니면은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원망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지금도 세계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원래 똑똑한 사람이 상대를 어렵게 하면 정말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똑똑한 머리를 갖고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지도자였던 모세를 대적을 했을 때 정말 똑똑하게 똑부러지게 논리를 가지고 이 argue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게 되면 광야의 삶은 원망하는 자의 모습을 가졌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상황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원망을 했다는 것은 흔들린 거죠. 그 마음 속에 평강이 없었다는 것이죠. 감사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원망이나 평강이 없었다 하는 그 근본되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이 아주 근본적인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의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신 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역사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다음에 흐르는 물로 그들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던 것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건적인 것이죠. 눈으로 보이는 것, 바깥에 있는 것, 내 밖에 있는 그것이 모든 것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내 바깥에 있는 모든 환경들, 지금 로마 군병들, 그리고 또
예수를 잡아 죽인 그들의 그 살기, 그 모든 환경을 바라보면 사실은 평강이 없어지죠.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영향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느냐,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느냐. 그가 허락하시는 평강이 나에게 있다면, 예수가 평강인 것을 분명히 안다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그 정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강이로다, 예수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내 안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이든지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정말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로 감사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알잖아요. 감사의 계절에 우리 스트레스 받아요. 정말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는데, 정말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가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골로새서 6장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 지키시리라. 아멘 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에 근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감사를 터뜨려라, 표시해라 하는 것인데, 그 근원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이것은 꼭 바울이 우리에게 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뭐 이래서 그것을 외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변했다 하는 것은요, 반드시 두 단계가 있어요. 뭐 그거보다 더 쪼개면 더 많은 거가 있지만, 먼저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그 다음에 그 생각대로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마음이 바뀌어지고, 즉 생각이 바뀌어져야 그런 행동이 나오죠. 아니면 그게 이중적이라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옛날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주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우리를 움직이는 이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을 보면 이렇게 드시지 못해서 말라가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먹지를 못하면 마릅니다. 단순히 마른 게 아니라 이게 체중만 빠지고 살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기능이 안 되는 거죠. 음식을 먹어야 거기에 미네랄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 보이는 곳의 기능이 기능화되는 것이죠.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먹지 못하면 그것은 사람이 사실 살아있는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거예요. 기능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그것,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이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실례가 그 술 취하는 것인데, 뭐 술 취하는 것은 성경이 에베소에서 말씀하니까 제가 예화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술을 마시죠. 그러니까 내가 술을 주장하는 거예요. 한 잔을 마셔, 두 잔을 마셔. 이 설교 시간에 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좋은 예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예화는 없는 것 같아요. 아주 피부에 딱 닿을 수 있는데, 한 잔을 마시고 두 잔을 마시고 그때는 내가 술을 제어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술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가. 사람들이 자꾸 뭐를 듣고 또 뭐를 보고 뭐를 경험하면 맹모삼천이 그거 아닙니까? 왜 이사를 가야 하고 왜 거기를 떠나야 하고, 얘야 절대로 까마귀 옆에는 가지 마라. 왜 그런 말을 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보고 듣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게 되는, 저주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채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바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그 사람을 확 휘어잡고, 물론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와 예수를 믿는 상태의 복음의 능력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만, 그 후로 성장해서 어린아이가 영양소 갖고 이게 무럭무럭 자라듯이 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 가운데 채워져야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 출석한다고 하지만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주장받지 않으면, 말씀에 취해 있지 않으면, 말씀에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 충만은 곧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것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세상 속에 있었던,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있던 가치, 또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지금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그것에 끌려가는 거예요. 술이 취했듯이 다섯 명 가운데 한 사람만 술 취했어. 그 사람은 술 때문에, 술기운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다섯 명의 성도가 있지만 그 가운데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채워져서 말씀에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워졌어요. 세상에 취해 있어요.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의 근거 중에 하나가 감사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삶에 그냥 자연스러운 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자연스러운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했지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제 모습이 외국이에요. 여러분, 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사실 어려우면 어렵습니다. 불평하는 게 여러분과 저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합니다. 불평해요. 하나님이 어째 된 겁니까? 원망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자빠지고 넘어졌어요. 왜 그러냐? 같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주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속에 불평하는 마음, 하나님을 불편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진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조건적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감사는 절대 조건적인 것이 아니죠. 말씀으로 같이 계시고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붙들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 감사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면서, 아, 감사하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아멘.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묵상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모든 환경 속에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귀와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져 있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축복하시사 여러분도 말씀 가운데에서 해결을 받으시며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에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평강, 말씀 그리고 예수의 이름입니다. 17절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의 힘을 빌어서 감사함으로 하라. 누가 감사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 방법을 모를 때가 있고 방법을 알아서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감사는 사실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감사는 여러분과 제가 능력이 있어서 뭐 성령 충만 받아서 세게 해서 마음의 결정을 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한번 해보겠다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우힘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도움을 힘입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앉은 뱅이를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없다. 금도 없고 은도 없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의 이름이 점점 흥황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의 이름이 퍼져나가는 것을 봅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과 예수의 이름이 퍼져나가는 것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것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단순히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능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우치고 그러므로 이것은 복음의 주체가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어렵게 신앙생활했죠. 저는 초대교회사를 이제 읽다 보고 또 그러시다 보면 초대교회를 정말 눈물로 썼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눈물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멋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확 일어날 때. 근데 반면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교당하고 쫓겨나고 족보에서 파내고 여러분 부당한 일을 당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네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니었어요. 죽음과 생명의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 기로에 선 자들이 고백을 해야 했던 아주 심각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했을 때 성경에 사도행전이 나오는 것도 이제 포함되어서 있지만 그것이 초대교회 끝난 5세기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15세기가 더해져서 지난 2000년 동안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신비한 능력도 체험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과 순교와 참 이 곤란을 경험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구분이 확 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뭐냐 하는 것은요. 예수의 이름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생명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께 붙들려 있으므로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고백되는 아주 깊은 고백이에요. 이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그건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감사의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해결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뭐 예수의 이름 정체성 어려운 거 말고
나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있을 때 하고 우리의 입장에 있을 때 똑같은 것이지만 이런 걸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 있을 때는 나는 너를 보호한다. 우리 입장에 있을 때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외국에 갔을 때 우리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가서 미국이 보호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고 또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런 나에게 그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로 봤을 때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속한 자를 내가 보호한단다. 내가 너희를 스페셜 케어를 한단다.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에게 속한 것을 분명히 믿는 자는 달라요. 예수에게 속한 것을 분명히 믿는 자는 다릅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그거는 세상이 봤을 때에는 과학이나 아니면 이성적으로 풀 수가 없는 것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봤을 때에는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오 이상하다. 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어. 어떻게 오병이어가 가능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내 믿음에 있지 않고 믿음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완성하실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 환경 가운데 나를 붙드신 하나님, 나를 붙들고 하시는 하나님,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 고백이 정말 순수한 고백이 있으면 무서울 거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정말로 사자밥 앞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지경 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쁜 모습으로 그 형장에 끌려갔던 그분들이 강심장을 가져서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께 속해 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이다. 거기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세 가지 평강, 말씀 그리고 예수의 이름 다 보니까 원래 우리에게 없던 거네요. 다 우리에게 없던 거네요.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네요. 감사는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대상 대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지만 감사의 진정 순수한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베풀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출발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과 또 여러 가지 미래를 볼 때 어떤 그 참 안개 속에 있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 뭐 뭔가 자기 체면이나 아니면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출해 주시고 창조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여 주시어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시고 이제는 나에게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또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붙들고 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라면 예수님 한 분으로 축합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감사의 모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심지어 십자가를 지신 것도 감사함으로 지시도록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다분히 다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날 돌아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에벤에셀 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날로 더할 수 있는 우리의 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